이제 오늘 오전에, 좀 전이군요. 네. 2시에 이재명 의원이 역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와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은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의 정책 미래를 우려하고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를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하다. 사적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 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이나 실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당대표를 나오겠다고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책임지는 게그 오히려 당대표 나오는 거다. 예. 진짜 책임지는 게좀 사전에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좀 게요. 바꿔야 될것 그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의미를. 이것도 있잖아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다. 그럼 정계 은퇴라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내후년 총선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그럴 거예요. 내가 시대적 소명 끝난다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할줄 알았나 보죠. 또 그러지 않겠어요, 이재명? 내가 책임진다 그랬더니 진짜 책임지는 줄 아셨나 봐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인데, 그러니까 뭐 그동안 생쇼를 했지만 결국 이미 이 출마는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계획이 돼 있었고 말로만 108번 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정치인이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큼 황당한 게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아니, 두번 정도 실패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어디가 좀 배워오든지 뭘 그래도 좀 자숙하고든지 뭐 그래야 책임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그냥 선거 계속 나가서 해놔놓고 이 본인이 이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 저는 뭐 요거 한번 짚고 가죠. 오늘 황당한 게 보면 이분이 연설을 하다가 남녀노소란 이야기를 여소 여남노소. 여남노소 남녀노소를 아이고 어렵네요. 여남노소. 여남노소라고 그랬네요. 우리 아이고, 감독님 그거 한번 저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그냥. 이재명 오늘부로 이제 페미니스트가 됐어요. 아이고 한번 보고 오시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참 신조어도 참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 이런 발언을 썼을까요? 개딸들 때문에. 예. 개딸들을 자신의 정치적 밑천으로 삼고자 하니까 더 확실한 구애를 보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남녀를 여남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여남 소노라 그래야죠. 뭐, 그러니까 여남 소노. 아, 예. 근데 그 개딸들이 그 겉으로는 20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 50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소를 소노로 바꾸는 건 그래서 개딸들의 실질 연령이 네. 50대이기 때문에 그건 못 바꾼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어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의원의 속성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유리한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어떠한 논리, 어떠한 이야기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경감부의 아주 귀재죠, 귀재.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면 민주당이라는 곳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의 그런 어떤 정책 뿌리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과 뿌리가 있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뭐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고 정말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희소가 됐어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민주화 운동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이요 1980년도에 그5.18 일어났을 때 사법고시 본 분이에요. 아니, 그 전두환 때 사법고시 붙어갖고 저게 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5.18 일어날 때 그때 서울대 그 법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보이콧해서 그러니까요. 사법시험 많이 안 봤습니다. 그 그래서 졌나 전두환에게 봐요. 항의하는 뜻으로 당시 사법고시를 많이 안 봤어요. 노무현, 저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희대 출신이 딱두 명이 됐습니다. 그두분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뭐 5.18 운운할 때마다 네. 참 황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자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쓰러져 가는 상황에서 사법고시 열심히 반 분이 네. 그 뒤로는 뭐 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정통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떨거지 운동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동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운동권 주변에 뭐 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동조하는 듯한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치열하게 운동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이 아싸리하게 바뀌고요. 네. 딱 그 정리하고 뭐 이런데 그 그냥 주변에서 떨거지했던 사람들이 마치 뭐 자기 아 조국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조국이 무슨 그렇죠. 운동권 제대로나 했어요. 민주화 네. 투쟁 제대로나 했습니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저렇게 티를 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재명 의원의 뿌리는요. 결국 이분은 민주화 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조폭들하고 뭐 이런 사건들 그것만 변호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성남시에 있던 경기동부연합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력들이 다 이제 이재명을 뛰어나놓고 이제 이 전략적 제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변호사 자격 따서 성남 시내에서 성남 시내에 있는 잡다한 사건들을 다 맡아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이 조폭들이나 무슨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민주화에 대한 뿌리하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82학번 1982년에 중앙대 법대 들어갔는데 네.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기숙사에다가 그 뭐 생활지원금도 월 네.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그러니까 운동권하고는 전혀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사법연수원 들어가니까 뭐 서울대 출신의 누군가가 이재명을 얻어 처음으로 의식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평생을 그래도 민주화운동 때문에 뭐 한 구속돼서 뭐 몇 년을 사실은 이제 감옥에 살고 나름대로 그런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이재명과 친명 세력은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저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민주화에 대한 뿌리, 민주화에 대한 정체성, 정통성, 이거는 이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조폭의 정체성, 네. 경기 동부연합의 정체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DNA, 새로운 DNA가 이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이 공통적인 심리적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신들은요, 민주화운동할 때 그래도 고생하고 빵행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했는데 네. 뭐 저 사람 보니까 자기 그런 사람 변호하고 잘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민주투사대가 된 것처럼 네. 하다가 막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세게 저 해야 된다라고 센 거 하다가 관심 받아갖고 개딸들하고 뭐 어떻게 돼갖고 지금 네. 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되겠자 하니 물론 다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리멸렬해서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이런 네. 사정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박용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놓고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네. 이 사법 리스크를 왜 제1야당이 지금 그 정부 그 여당 집권 네. 여당과 그 집권 세력 아주 날카롭게 송곳 비판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 본연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그 난관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죠. 전 그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어제 서정국 변호사가요 여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7월 17일 제헌절에 이재명이 당대표 출마하는데 다음 달인 8월 10일 광복절에 기소될 수도 있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어제 한 줄 평이었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는 당헌당규상 그렇게 되면 윤리위원회 가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예. 지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예. 일단 지난번 윤미향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당원권 정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 그렇게 돼 네. 있어요. 예. 그러면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그게 이준석 예? 2가 되는 거죠. 예. 예. 이준석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만나서 만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잡고 예. 또 비슷한 점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다. 예. 그럼 양당 대표가 저 밖에 나가서 그냥 뭐 밖에 돌아다니면 뭐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민주당을 완전히 이게 저걸 하면 민주당이 이러면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네. 제1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저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아마도 그래서 이 개딸들 오늘 여남 노소라는 것도 이제 그거 할 때 자기를 뭐 예를 들어 소환 조사를 한다든가 기소를 했을 때 그 서초동 가갖고 으쌰으쌰 하는 그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대는 지금 개딸들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를 어떠면서 계속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 대표가 되면 이 개딸들의 당무 개입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상당하겠죠. 네. 네. 그 맨날 앞에 시위할 겁니다. 네. 지금요 진짜 기가 막힌 게 여의도 한번 민주당 앞에 가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정말 정당 앞에서 시인지 아니 그 수박 갖다 놓고 수박 쪼가르고 네. 이게 무슨 수박들 철퇴하자 그러고 그 저 개딸들 그 시위하는 거 보면요. 네. 이런 솔직히 뭐 XX치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네. 진짜 이게 상식이 좀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시위할 때 시위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야만적이에요. 좀 야만적. 진짜 전 기가 막힙니다. 네? 문명인들이 아니고 거의 야만인에 가까운 행태예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이제 공천할 때 되면요. 각 이제 지역에 몰려가서 특정 인사를 떨어뜨리려고. 그거 하겠죠. 네. 그 낙선, 낙천 운동 네. 하겠죠. 이제 또. 그러면서 이재명의 어떤 당권을 이제 강화할 텐데. 네. 저는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 소용돌이로 가게 되고 이게 아마 비명 세력들은 이번에 일단 출마는 하는데 네. 이게 뭐 어차피 당선되겠지만 네. 이 앞으로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극렬하게 아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당내 추쟁을.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명 그룹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반명, 그러니까 친문 그러니까 이제 친문 쪽이 이제 반면 그룹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 힘으로는 이재명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참 능력 있지 않느냐. 네. 어? 그리고 좀 이제 한동훈 뭐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럴 거고. 근데 이재명이 8월 28일 날 이제 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그 발표가 날 텐데 당대표가 되고 나면 바로 며칠 후인 9월 1일부터 올 정기국회 100일이 시작됩니다. 네. 정기국회 100일 회기가 시작되면은 그 회기 기간 중에 또 무슨 검찰이 뭐 소환조사를 한다든가 응하지 않고 그거 갖고 또 실갱이를 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것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게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 네. 정신 차리고 잘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또 민주당 내분 뭐 등등 하면서 뭔가 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반전의 계기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뭐 직접 제가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정치를 그래도 오랫동안 관찰해 왔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저 축구 선수하고 해설자는 다릅니다. 해설자 축구하지 못하더라도 해설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처음에 막 땅 할 때 100m 속도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그냥 완전 제풀에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그 고스톱 칠 때도 네.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네, 아, 고스톱 그러니까.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아니 조금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재명, 이준석 이런 두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 했는데 막 100m로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인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재명 의원은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지난 성남에서 지금까지 그냥 막 뜁니다. 네. 뭐 선거가 있으면 막 나와요. 그냥 네. 모든 선거를 다 뛰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제풀에 그럼요. 것입니다. 제풀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정말 42.19km를 어떻게 달릴 것인지 템포를 어디에 빨리 할 것인지 네. 천천히 할 것인지 그래야지만이 궁극적인 승리가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좀 그런 문제를 아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뭐 참 얼마나 달려갈 수 있을지 뭐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감독님 우리 저 오늘 저 후원 보내주신 분들 명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은 참보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루미님 감사드립니다. 차승현님,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퀸님, 이름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퀸님, 감사드립니다. 강철용님, 굉장히 고맙고요. 땡삐님. 닉네임 같아요. 땡삐. 라는 게 그 말벌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최수진님, 고맙습니다. 시선님, 감사드리고요. 이종빈님, 고맙습니다. 황민키님, 감사드립니다. 김삼님,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분들 저희에 대해서 응원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더욱더 힘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12시 반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시간 갖추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